작년에 또 이제 우리 화제가 됐던 것 중에 ICO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실 저는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맹아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으로서 ICO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이코노미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서비스 회사들, 애플리케이션 응용 서비스 회사들의 주식으로 가치가 표상되는데 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는 프로토콜에서 직접 발행한 토큰들의 가치가 직접 표상이 되면서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화폐라고 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암호 토큰, 이 크립토 토큰, 그러니까 암호 증표들이 거래되는 시장, 지금 암호화폐들이 원화로 거래되는 시장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드는 새로운 의미의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좀 의미 규정을 하고 싶고요. 그 자본시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 펀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던 그 프로토콜 안에, 프로토콜 레이어에서의 기술 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O, 기업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P자를 코인자로 바꾼 거죠. 여기 뭐 코인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마세요. 예. 저게 코인일 수도 있고 그냥 증표, 토큰일 수도 있고 화폐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본시장의 미래를 많이 바꿀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인도계 미국인은 나발 라비칸트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바꾼 사람이고 저희 코빗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저런 양반들이 사실 2014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화폐나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ICO인 겁니다. 이 예상이 뭐냐면 앞으로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연결 사회가 오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이런다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스쿨 나온 경영 전문가나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상법상의 회사 만들고 이사회 구성하고 뭐 정관 만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은 이 토큰 코인 마켓 같은 이 거래소들 같은 이런 것에서 사람들의 자본 조달을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2014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더 개량화시켜서 튜링 컴플리트한 연산이 돌아가는 블록체인을 만들겠어 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당시 가치로 200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내줍니다. 그걸로 스위스의 파운데이션,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걔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진짜 한 1년 반 만에 이더리움 버전 1.0을 내놓고 지금 굉장히 큰 저게 된 거죠. 예. 그거 만들었던 애가 당시에 20대 초반이었어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러시아계 캐나다인이죠. 그리고 뭐 한 3명의 개발자들이 진짜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죠. 회사를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만드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줬던 것이고 자금을. 그다음에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전 세계에 많은 우리가 채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와 컴퓨터 자원과 전기세를 들여서 이 이더리움이란 네트워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분산화가 잘 된 월드 컴퓨터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준 거예요.